2개월 전 집을 이사하는 그날, 난 조그마한 강아지를 애견 보호소에서 데리고 왔어. 난 강아지를 무척 좋아했던 편이라 잘 데리고 놀았었지. 그런데 그날 밤 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. 딸깍딸깍거리고 끼익하는 소리. 이 소리는 4일 연속으로 들려왔어. 너무 겁이 난 나는 참다 엄마를 깨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았고, 엄마는 무슨 소리냐며 아무 소리 안 난다고 잠이나 디비 자라고 했다. 하지만 난 무서웠어. 계속되는 그 딸각딸각 소리, 그리고 끼익거리는 소리. 그렇게 3일 동안 더 이어졌지. 7일째 되는 그날 밤, 엄마도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 중 그 소리를 듣고 만 거야. 난 그날 아침 엄마한테 무섭다고 한 번 더 말했고, 엄마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어. 8일째 되는 그날 밤, 엄마랑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아빠랑 같이 가봤지. 그 소리가 이끄는 곳으로 가보니 난 정말 엄청난 짜증이 솟았어. 공포감이 아니었지. 그 소리는 우리 집 강아지가 바닥을 걸어다니는 소리였어. 아침에는 시끄러워서 강아지 발톱이 방바닥에 부딪히며 나는 소리인 걸 몰랐어. 그런데 그 딸가닥거리는 소리는 알겠는데 끼익거리는 그 소리는. 그리고 잠시 뒤 강아지를 풀어놓으니까 유리문을 긁는 거야. 왜 저러지 하면서 강아지가 긁는 것을 봤더니 강아지가 밤에 물을 마시고 싶어서 유리문을 긁는 소리였던 거지. 그 끼익거리는 소리 말이야. 난 그날 이후로 우리 집 강아지가 싫어졌어. 그리고 다시는 난 모든 강아지랑 친하지 못하게 되었지.